특별적인 빨간색 의상을 입고 나섭니다. 유영 선수의 올 시즌 쇼트 프로그램 아스트로 피아졸라의 오토노 포르테니오 탱고에 맞춰서 연기를 펼칩니다. 아, 네. 와, 유영 선수 쇼트 프로그램에서 트리플 악셀을 시도했네요.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아쉬운 실수가 있었지만 잘 시도해줬습니다. 트리플 럭스, 트리플 토르. 라인 카멜 스핀과 레이백 스핀을 연속적으로 보여줍니다. 아, 체인지 풋 컴비네이션 스핀이었네요. 마지막 점프 트리플 플립. 네. 시트스핀에서 스텝 시퀀스로 이어집니다. 표정이 밝아졌죠? 그렇습니다. 유영 선수의 표현력, 예술력 함께 감상하시죠. 안무의 강약 조절과 깊은 턴이 어우러지고 더 멋있는 스텝 시퀀스를 보여주고 있네요. 네. 와. 이 겨울을 녹여버리는 뜨겁고 정열적인 유영의 탱고였습니다. 네. 아, 오늘 정말 뭐라 말을 해야 할까요? 굉장히 유영 선수 걱정도 많이 했었고 이제 네. 컨디션이 많이 올라왔을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유영 선수답게 도전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첨 번째 점프부터 트리플 악셀을 시도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네, 사실은 컨디션이 최상인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쇼트 프로그램을 좀 안전하게 가려나 더블 네. 악셀로 가려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과감하게 트리플 악셀을 시도해줬어요. 그렇습니다. 연기의 시작부터 강렬한 눈빛으로 함께했던 유영. 아, 넘어지는 실수가 나왔지만 트리플 악셀을 시도해줬고요. 두 번째 점프였던 트리플 러츠, 트리플 토르. 컨비네이션 스핀 마지막 점프였던 트리플 플립까지 스텝 시퀀스에서는 정말 화려한 연기가 돋보였었어요. 그렇습니다.
1년 만에 또 감정이 더 깊어지고 성숙해진 모습을 보여준 스텝 시퀀스였습니다. 지난 회장배 랭킹 대회 때보다는 그래도 높은 점수가 예상되는데요. 네. 아, 64.06을 받았습니다. 64.06점으로 현재 승리. 지난 회장배 랭킹 대회 때보다 더 좋은 점수로 유영 선수 좋은 출발을 알립니다.